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언니 주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여기 와보셨어요, 네. 상무님? 여기 유지의 근처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유지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도시 에센스, 그죠? 네, 네. 거기에 바로 옆 동네인데 도시 이름은 보걸트라는 도시예요. 보걸트. 네, 여기가 정말 숨어있는 보석입니다. 아, 여기가? 여기가 학군이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요? 노스 오큰이라는 하이스쿨인데 네. 여기가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별이 5개가 아니고 별이 10개. 진짜?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숨어있는 아주 굉장한 좋은 도시고요. 네. 이제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지에 계신 교수님들,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여기를 아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왔고요. 네. 참고로 여기 단지 굉장히 커요. 엄청 크던데요? 네, 399채가 그러니까. 들어올 거고요. 네. 수영장, 뭐 테니스 코트, 클럽하우스 다 있어요. 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델하우스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들어가보시죠. 이 모델하우스는 지금 가격이 50만 중반이거든요. 네. 근데 어메이징합니다. 레이아웃이. 네. 여기는 단지 레이아웃이 7개 정도 있어요. 렌치하우스 플랜도 있고, 네? 게스트하우스 플랜도 있고, 투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다 있네요. 네,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포멀 다이닝이에요. 네. 근데 포멀 다이닝인데 커피 실링 돼 있어요. 예쁘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어메이징하게 짠 보시면 버츄어스 팬트리가 이게 이렇게 크다. 이게 엄청 커요. 여기도 봐보세요. 캐비넷도 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있고 놀라실 거 오늘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팬트리.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팬트리. 이게 50만 불대라고요? 지금? 50만 중반입니다. 네.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프라이스로는 아 계속 오르나봐요? 계속 오르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짜자잔 이 플래닛. 예전에 로렌스빌 왜 우리 사진방 볼 때 찍었던 집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1층은. 네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더블 오븐 돼 있고요. 네. 여기는 모든 업그레이드가 프라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추가 안 돼요. 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게스트로그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두 개. 저 더블 오븐 같은 건 넣어주는 거죠? 네, 이거 다 업그레이드 아니고 스탠다드예요. 아, 저게? 네, 스탠다드. 냉장고는 아니겠죠? 이거는 포함이 안 돼요. 요것만 포함이 안 돼요. 냉장고 넣어주는 빌더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 숫자가 아니, 그래도 혹시나 생집을 많이 보시고 아니, 다 기본이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패밀리룸 보시면은 파이어플레이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스탠다드예요. 가스러그. 네. 아. 근데 스탠다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제 돌이 돼 있잖아요. 스톤이. 네. 여기까지는 스탠다드예요. 여기까지 스탠다드고 여기 더 위에 올리는 거는 업그레이드라서 요청하시면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한 몇천 불이겠죠? 그거 가격은 이제 제가 다시 알아봐 드릴게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거 사실은 안 해도 그쵸, 이거 여기까지만 그냥, 해도. 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커버드 포트가 있어요. 밖에 보시면 이것도 기본이에요? 이것도 기본이에요. 요. 네, 보시면 10x18이거든요. 네. 여기가 좀 익스텐드 돼 있고 이게 다 업그레이드 옵션에 포함된 건데 가격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셀링팬은 원래 하나만 달아주는데 모델하우스라서 두 개. 베개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는 우드 펜스도 안 되고 다 메릴 펜스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라실 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덜 본 것 같은데. 아, 여기 게스트룸 있다가. 왜 이래 초짜 같이. 아 너무 나 내가 흥분하면 알죠 말투.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스트룸 보세요. 게스트룸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풀베스 있으니까. 네. 네. 이것도 문도 예쁘다. 네, 문 예쁘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디테일한 것. 네. 안에. 근데 어쨌든 여기 학교가 노스 오크네 하이스쿨이 명문 고등학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검색해봐야겠네. 풀 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데 머드룸 있어요. 머드룸도 사이즈 굉장히 크죠. 네. 그죠. 여기 한국 사람 집 보러 왔어요. 네, 한국 사람 집. 여기 한국 사람 집 보러 왔어요. 벌써 어떻게 알고 왔지?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아유, 또 꺾였네. 먼저 올라가요. 이제 계단 이것도 다 이제 스텝도 많았고요. 네. 2층의 로프트가 어메이징합니다. 아, 여기서 보는 뷰가 네, 대박이다. 뷰 너무 예쁘죠. 와, 로프트 에어리어 너무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차, 좋다. 네. 그리고 여기 집도 클라젯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가 숨어있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또 리넨 클라젯 있고. 여기 이제 뭐 지저분한 물건들 다 놓으시면 되고. 이제 안방을 보시면 또 한 번 놀라실 거예요. 준비하시고. 안방 들어오시면 투도어 있고요. 네. 우와! 이 좀 보여주세요. 이 공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시링 에어리어가 있어서 오피스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다 트레이슬링이고. 너무 좋은데요? 정말 그죠? 네. 그 공간이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오픈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또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퍼레이트지만 스틸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클라젯에 오면 집 너무 잘 만들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런드리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배려가 저는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저거는 아닌데 카우치나 뭐 그래나잇은 아닌데 그래도 스틸이고 있는 게 어디야? 캐비닛이죠? 네. 네. 아마 요 카메라맨 뒤로 나가면 밖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이제 홀웨이 연결돼가지고 네. 이제 세컨드 룸이 오는 거죠. 그 동선이 너무 잘 짜놨죠? 맞아.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베드룸 있고요. 공주방으로 꾸며놨네요. 네. 네. 공주방인데 포피를 해놓으세요. 무슨 컨셉이야. 오케이.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풀베스.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방이 토를 네 개예요. 네.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세 개. 근데 이쪽 방 되게 넓죠? 아, 오늘 너무 초짜 같아요. 우리 안방에 화장실을 안 보여드렸어. 나 홍보장 그러잖아. 네, 너무 예뻐가지고 집이. 네. 아, 주세요. 와.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따로따로 있는 거. 그래서. 화장실 한번 보실까요? 메스터 베드. 오, 짜라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히스 앤 헐스를 나눠놨네요. 이렇게 여기는 샤워랑. 이제 베스트하고 다 있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또 흰색으로 다 하니까 또 깔끔하긴 하죠, 그죠? 통을 시켜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좋다. 아, 이렇게 넓지 않아. 저도 화장실은 이 정도만 해도 그런 공간을 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여기서 뭐 얼마나 오래 있는 거. 맞아, 화장실은 뭐 얼마나 진짜. 그런데 여기 또 투도어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프라이스가 다 애드되는 건데 아, 이렇게 투도어 해주니까 또 너무 좋네요. 어떠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사고 싶은 집. 그죠? 아니 저 이 가격대 제가 오늘 좀 흥분했죠. 네. 저 좀 좋은 집 보면 좀 근데 여기가 네. 우리 104번에서 한 40분? 4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가 네. 하이웨이 316에서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지 그 에센스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도 좋고 일단은 학군이 너무 아 근데 네. 50만 불인데 뭐 매일 104번에 출퇴근 한다 치더라도 난 네, 여기 네. 사고 싶어. 괜찮아요. 둘리스에서 오셨을 네. 때 저 딱 40분 걸릴 것 같아요. 로케이션 괜찮고 네. 교통도 괜찮고 네. 그리고 여기 근처에 몰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유지에서 오시는 거기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 동네를 네. 로케이션 한 15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워낙에 유명한 학교잖아요. 유지가 지금 내셔널 탑 40위 40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외지긴 했지만 워낙에 이제 명성이 좋은 하이스쿨 있고 미들 네. 하이스쿨 엘리멘트리 다 좋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단지도 399채 들어오고
서울 어메나비. 그럼 수영장도. 투자는 가능한가요? 투자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찍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좀 관심 있어 하시고 네. 또 요 동네 또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개척자 아닙니까? 개척자. 발 좀 팔아가지고 네. 먼 데로 와서 네. 직접 보다 보시니까 네. 저번에 이제 그 침류옥수 거기 문의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네. 왜냐면 먼 데인데 직접 못 가보시지만 제 영상 보고도 문의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 것들에 제가 또 희생해서 해드려야죠. 와 근데 저 UGA 입학할 자녀 두신 분들에게 진짜 딱이다. 너무 딱이고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괜찮죠. 괜찮고. 왜냐면 그쪽이 이제 워낙에 콘도도 그렇고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보다는 싱글하우스 추천을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이라서 네. 기왕 사면 네.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멀리 오신 보람 있죠?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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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플랜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네. 그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거 말고도 일곱 개의 플랜, 저기 플로우 플랜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정보 쉐어해 드릴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